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고향 일산 킨텍스 현대 모터스 스튜디오에 들렸습니다. 2021년 넥소 수소차 전시장이 있는 곳입니다.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 트럭 양산에 성공을 하여 수소차 관련 새로운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넥소는 2020년 2월 19일부터 쭉 해서 만 대 이상의 차량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넥소 수소차의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박이 가능합니다. 수소차이자 일반 차량과 사실 모양은 똑같습니다. 수소차의 연료 탱크 트렁크를 열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소차가 나와 있는 넥소는 모던과 프리미엄이 있고 모던은 타이어가 17인치, 프리미엄은 19인치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을 보면은 모던은 6,765만원, 프리미엄은 7,0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 그 다음 국비 지원, 이렇게 해서 차량당 3,500만원의 지원을 해줍니다. 보조금을 갖다가 공제를 하면 실제 차량 가격은 모던을 보면 3,265만원, 프리미엄이 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 내부도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고 계신데요. 보시면서 제가 수소차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조용합니다. 그리고 한 번 충전으로 650km 정도 달릴 수가 있고 실내가 아주 깨끗합니다. 에어컨을 켜도 깨끗하고요. 공기청정 모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박 시에 한 8시간 정도 에어컨을 켰다 하더라도 전기 소모량이 50km 정도 달린 주행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점으로는 가장 큽니다. 충전소가 많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충전소가 44곳이고 서울에는 고작 4곳인데 그것도 2곳은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에 2곳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지자체의 보조금이 계속해서 차량 대수당 줄 것인지 아니면은 차량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보조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소차의 구매를 해도 대기일수가 굉장히 깁니다. 아, 보시면은 선루프 기능 잘 되어 있습니다. 차량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하고 공기청정 모드로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수소차의 수소 비용입니다. 전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실제로 가솔린과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소차의 수소 비용을 보면 수소 연료 탱크의 용량은 최대 6km 정도 되는데 km당 충전 비용이 8,800원입니다. 그러면은 6km를 8,800원 하시면은 52,800원, 이것이 600km에서 650km를 달리니까 실제 최근에 연비가 좋은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값이 보조금이 실제 3,500만원이 계속 지급이 된다 그러면은 차값은 비싸지 않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충전소가 많지 않다. 두 번째는 이 충전소에 충전기에 잦은 고장이라고 합니다. 네, 수소차에 압축기가 고장이 나면 부품이 독일이나 미국에서 들어와야 한다고 합니다. 국산화율이 4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 기술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주입시키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보다 비싼 비용입니다. 현재 전기차는 굉장히 대량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고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소차는 수소를 운반하는 대형 탱크롤리가 사실은 서울시청에서 반경 10km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압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 뿐만 아니라 충전소의 부지 확보, 이걸로 인해서 해모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대에서 나와 있는 넥소 수소차에 전장은 4670mm, 자폭은 1860, 높이가 1630입니다. 최고 출력이 113kW, 최고 속도가 177km입니다. 그리고 연비는 복합연비로서 모던이 96.2km, 프리미엄이 93.7km입니다. 제2의 세컨더리 차량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